보세요. 하루아침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 뿐 오지구 인력센터. 아, 저러면 더 더울 텐데. 잘 안 피해지죠, 태양이. 네. 태양을 피할 수 없으니, 어? 이런 나라 좀 어디 시원한 데 좀 떠나야 되는데. 백민 씨,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누구십니까? 오늘 제 일 좀 도와주시면 돼요. 예, 네, 덥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서 제 일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더우면, 네. 더우면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야. 아이, 그, 시원합니다. 같이 저하고 오늘 같이 일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무슨 일인데 시원한? 아니, 일단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시원한 장소를 찾아간 곳, 두류 워터파크입니다. 아, 오늘 좀 기대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파수장님. 예. 와, 여, 대구에 이렇게 큰 이 워터파크가 있었습니까? 아유, 그럼요. 도심 속 워터파크인데. 와. 예, 시원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와봅니다, 여기를.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 워터파크에 가장 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더위를 날리는 것이죠. 에이, 그 무더위 날리시는 고객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네.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게 중요하잖아. 예. 에이, 그래서 그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게 이제 그 안전요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7월 개장한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대구시 산하의 공공 워터파크인데요.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안전요원입니다. 풀장 청소부터 시설 관리와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까지 안전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준비하신가 보죠? 예, 아, 이제 저희가 수영장. 예. 수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풀 클리너라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이제 빠른 작업하기 위해서 예. 공기통을. 이거 근데 바다에 여기 들어갈 때 쓰는 장비. 바다도 들어가도 되고, 물이 예. 있는 곳이라면 다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 자, 형민 씨. 예.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예. 자, 빨리 이거 빨간 옷 입으세요. 라이프가 돼. 왜냐면 이거 옷이 봤잖아. 자, 여기 있습니다. 예. 무려 2,000제곱미터 규모의 풀장. 매일 4명의 안전요원이 수질을 관리하는데요. 형민 씨, 은근히 차를 올리네요.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세 나오는데요. 괜찮습니까? 예, 아유. 바지가 좀 작습니다. 뭐 상의도 작은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제 복장보다는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야. 세상에. 멋있죠? 이야. 제가 봤을 때 물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저께 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물놀이를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들. 위생까지 어쨌든 그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장전에. 네,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벌써 들어가셨다. 오. 네. 그 친구들 들어가면 뒤에서 호수를 이렇게 같이 좀 잡아주시면 돼요. 호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야, 선배님. 여기 네. 제일 깊은 데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심이? 여기가 저기 노란선을 넘어가면 1.8m까지 1.8이면 네. 아, 딱 제 키만큼 되겠네, 그죠? 1.8m 안 될 것 같아. 빨리 들어가십시오. 제가 뒤에서 보필하겠습니다. 예.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자, 이 사람 키보다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긴 호스를 이용해 물속과 바닥의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작업인데요. 깨끗한 수질을 위해 하루 30분씩 두 번 관리합니다. 예. 이 호수가 보이지 않게 계속 풀으면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예. 네. 호수 어디 갔노? 긴 호스가 꼬이지 않게 제가 선배님들의 보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자, 호스를 구했습니다. 파장이 물속이라서 작업하기가 힘드네요. 와. 무거운 산소통을 직접 메고 들어가서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냅니다. 형민 씨가 안경을 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나와봐요. 네. 형민 씨 거기 힘 필요한데 힘 필요해. 빨리. 예. 형민 씨 나와봐. 좀 더 있고 싶었죠, 사실.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몇 시쯤에 이게 개장이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10시에 개장입니다. 10시에?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다 됐습니다. 아, 9시 좀 넘었네. 와, 네. 빨리 좀 준비해야겠네. 네, 그래, 빨리 준비해야 돼. 네. 야, 이거 아침부터 10시에 하나도 없구만. 네. 물 갔다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공간인데. 야, 틀어졌네. 예. 파라솔을 틀어주셔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요. 예. 요거를 이렇게 밑에를 잡고 쭉 올리시면은. 아이고. 아, 이것도 안전 요원이 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야, 근데 사장님, 이거 파라솔까지 이렇게 피시고 준비할 것 같으면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한 3천 명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오실 때? 네, 많이 오실 때. 아, 그 거기 이제 내가 갖고 왔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제가 오늘 경민 씨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오겠는데 오늘? 빨리 물로 뛰어들어야죠. 쉬라고 쌀쌀하고 춥고 땀 줄줄 흐르고 있어 지금. 시간 다 됐어 지금. 저 손님들 이제 들어올 시간이라 이제 손님들 빨리 맞이 하고. 아, 예, 표정 해야 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제일 바쁘거든요 거기 가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손님들 보세요. 여기 아니 오픈 전인데 저렇게 많아요? 그럼요. 아니, 엄청나죠. 아이들은 그저 신납니다. 네. 그래서 형민 씨 오늘 지금 하셔야 될 게 이제 이분들 이제 매표 하시고 들어오시면 짐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반입 금지 물품이 있거든요. 아, 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냥 갈게요. 네. 아유, 안녕. 우리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유. 금지 물품이 하나도 없네. 아유, 잘하셨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저씨가 이제 처음 출근해가지고, 자 미안합니다. 자, 저하고 이제 빨리 이제 구명조끼 하나 주러 가도 됩니다. 이제 곧 제일 바쁩니다 이제. 이거 구명조끼. 예, 예, 빨리. 아, 우리 선배님들 다 준비하고 계시네. 예. 와, 멋있다. 안전 요원이 총 36명이고, 예. 그리고 앞에서 저렇게 매표하시고 또 짐 검사하시고 여러 직원분들이 또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아,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한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긴장해서 자기 안전 근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예! 가자! 자, 파이팅 넘치는 선배님들과 함께 다음 업무로 넘어갑니다.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일인데요. 하루 입장객 수에 맞춰 3천여 개를 관리하고 배부해야 되니 굉장히 바쁩니다. 네. 구명조끼만 입으셨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아주 크시네. 이제 들어가실 마음으로 빨리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힘들어서 조금 일할 맛이 나십니까? 아, 네. 애들이 친구들이 웃는 모습으로 그런 조끼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나와서. 또 이 맛이 있네. 이게 힘들어도. 오전 10시 개장과 함께 파도풀 운영이 시작됩니다. 안전 요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인데요. 매 눈으로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죠. 눈을 띄지 않는 저 눈빛 자세히 보세요. 아우 엄청나죠? 눈 아플 것 같아. 하도 쳐다봐서. 네.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어떤 겁니까? 물먹을 친구들. 아, 물먹을 친구들. 누가 쓰는 거나 그냥 토끼 벗지 않는 거. 이거 그냥 눈을 떼실 수가 없네, 진짜. 파도가 치면 손님들은 즐거워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안전요원들은 긴장하는데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아, 여기 좀 조용하네요. 네, 이거 잠깐 하나 좀 쉬시죠. 예. 네. 아니, 오전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네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는 저희가 막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고객들 갑자기 막 입장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첫 단추도 잘 깨야 되니까, 그날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을 하신 지가 정확하게 몇 년쯤 되신 겁니까? 2003년도에 실내 수영장 이제 수영 강사로 입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지금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집 뭐 한 20년 생활 주류랑 함께 하셨네요. 네네네. 체력적으로도 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 부담도 네. 일하시면서 늘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그 스트레스가 예예 저는 그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항상 되뇌입니다. 아유 집에 가셔서까지 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상에 계신 우리 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이란 사고가 난 다음에 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안전입니다. 아...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호루라기를 한 번 더 불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안전요원들의 생각이고, 이제 시민분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물놀이 오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안전은 또 뭐냐면, 스스로 위험하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게 예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꼭 아 괜찮겠지, 뭐 저 정도는 저 깊이는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 들어가면 꼭 사고가 납니다. 우리 모두 와 것도. 여름이다 맞아요. 이랬을 때 네. 네. 그게 또 안전한 여름이다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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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안전요원은 2시간 근무, 1시간 주식을 반복하는데요. 단 1분도 시민들의 안전을 놓칠 수 없기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네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곳곳에 계시네요. 그럼요. 진짜. 예. 네. 오전에 함께 청소했던 선배님도 휴식을 끝내고 만났습니다. 산소통 선배 여기 계셨구나. 네, 아. 산소통 선배. 별명 붙여 왔네. 지나가봤던지요. 아직까지 손님이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게 얼마 안 들어온 겁니까? 예, 여기 쓰면 여기 줄이 여기까지네, 저까지. 진짜입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괜찮은데 아침에 그 무거운 거 산소도 메고 지금 이거 하시는데? 아직까지 좋습니다. 와, 진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나오실게요. 튜브 안쪽에 쌓아주세요. 아, 진짜? 사실 지금 휴가철이고. 네. 다들 이제 재밌고 네. 좋은데 물놀이 가시는데 우리 여기 네. 일하시는 분들 그럴 수 없잖아요. 애기가 집에 둘이 있는데, 아. 네, 둘이 있는데 이제 항상 원망을 하죠. 제 직업이 또 이렇고 저는 또 이렇게 고객분들 안전하게 또 수영 또 이렇게 물놀이 즐기시는 게 또 저는 또 그게 제 자부심이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네요. 좀 이따 한번 태워주시오. 아유, 가십시오. 지금. 지금 말고 쉬는 시간에. 지금 가시면 아니야. 쉬는 시간 없어요. 슬라이더에 무슨 자그마한 티끌 하나 있으면 또 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아. 안전관리 차원 좋습니다. 진짜죠? 네. 제가 오면 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 씨가 네.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네. 자, 워터파크의 꽃, 워터슬라이드인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이게 은근히 3D 거 무섭거든요.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이야, 대단하죠.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안전합니까? 아, 네. 안전하다 못해. 너무 네. 매끄러워서 속도가 예. 굉장합니다. 아, 그래요? 제 위에 올라서 네.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네. 손님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딱 내쉬고. 네. 이렇게 딱 내쉬고. 네. 잡으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다음 업무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손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인데요. 아, 물 세례 연발이네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안전도 안전이 오늘 못해잖아요. 물벼락과의. 물벼락과의 싸움이군요. 예, 맞습니다. 와, 막, 장난 아니네, 물벼락에. 온다! 온다! 시원은 하겠어요, 그래도. 여름휴가지의 대명사 워터파크. 누군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휴가지만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이곳.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손님들에겐 한여름의 더위를 날릴 행복이 됩니다. 이 일은 뭐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느껴지고 새로운 거 또 제가 공부도 되고 새롭게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캠핑 같은 존재이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여름은 우리 빨간 안전용 우리 선배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